지금 들깨만 지금 물에 불려놓은 거죠? 예, 들깨만 해갖고 걸르면 돼요. 집에서는 기계에다 막 한 마리씩 갈아갖고 계속 한 여섯 번을 갈아요. 여섯 번을? 아니, 약간 뽀얀 색깔이. 네네네. 비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들깨를 갈아서 귀찮아고 그러니까 아침에 갈아갖고 점심까지 쓰고 또 점심 때 해놨다가 저녁을 쓰고 그렇게 하면 맛이 천지 차이로 들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맛을 이어가기 위해서 3시간 만에 한 번씩 걸려요. 그렇죠. 사장님, 근데 죄송한데 사장님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우리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83살. 83살. 왜? 83이요? 83? 83살이나 먹었고. 왜? 엄청 정정하세요. 엄청 동안이신 분이요. 아니 그럼 40년생이신 거예요? 네, 40년생입니다. 어머! 와, 대단하시네. 오리를 많이 먹어야 되는 그치. 이유가 있네요. 아, 손님, 저기 동네 사람들도 오리를 많이 먹더니 허리도 안 굽었다고 놀려먹어 산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동안이신 거예요. 서태후, 중국의 서태후가 하루에 몇백 마리씩 먹었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오리를요? 그만큼 너무 많이 먹어야겠다. 피부에도 좋고 콜라겐이 많아서. 와. 정말 뽀얀 국물만 내려가고 있어요. 진짜 물밖에 안 내려가네요. 내려가네요. 진짜 물만 내려가. 잔상 안 날아요. 긁었다 하면서 다 늙어요, 다 늙어. 아, 그걸 계속 그럼 손으로 이렇게 곱게 걸으시는 거예요? 예.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이게 다 내려가려면 채 걸려져가지고. 아, 덜게 진짜 고소해. 갈아라면 엄청 고소해. 그럼 처음에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곱게 갈 방법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아니, 이것이 이렇게 시커먼 찌꺼리가 들으면 들깨 껍데 갈아진 거에 들어가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데 이렇게 걸려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 국물이 입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들깨 향은 가득하고 정말 너무 부드럽고 이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와, 이 맑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네요. 이건 완전 봄의 보약이니까 좀 드셔봐요. 와. 아, 고소해. 아니, 들깨를 갈았다는 그러니까. 느낌보다는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꾹꾹꾹꾹 넘어가요. 들깨 즙 같죠? 들깨를 즙 낸 것 같잖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거를 오리탕을 끓여서 팔아먹고 살래. 근데 오리탕 너무 잘 팔려. 오리탕이 덜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잘 팔려. 그럼 어떻게 손님 자랑을 하면 안 되나요? 예? 이제? 아니요, 그건 아니지. 장사가 손님 보면 절대 안 피곤해요. 아니 근데 이상민 씨가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사장님? 네. 자랑하고 다녔단 말은 많이 들었어요. 광주 오리탕 사장님 모셔야 된다고. 아니 오리탕 광주도 잘해요? 형님, 광주가 1등이에요. 진영에 가면은 그 오리탕 그 대박인데? 형님 그럼 광주가... 같이 붙을까? 한 붙을까요, 형님? 형님 광주 오리탕은요, 형님 그냥 끝나요. 합칠 때는 별로 몰랐는데 그렇게 자랑을 해주셨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 말고도 더 유명하신 그 방송 연예계 종사하시는 선배님들, 후배님들이요. 네, 옛날에는 공연하러 오시면 아주 집에서 네. 그냥 잡사부르고 유명한 그 셰프님, 그 백종원 선생님도 그 가셨다는데? 백종원 씨 이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긴가맹가 오리 한 마리만 요리 갖고 싶어. 그래서 오리 한 마리를 갖다 드렸더니 세상에 국물 한 방도 안 넣고 다 긁어서 다 잡았더라고. 그러다만 나가시면서 그래.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먹을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냐고 그러시면서 내 수일러를 또 고시오 그러고 가시더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 천상현 셰프님은 아세요, 이 오리탕?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네. 그때 이제 그쪽에 지역구에 의원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오리탕이 이제 몸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포장을 해서 보낸 거예요, 청와대로. 그래서 저 오리탕을 청와대에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어. 네. 그 왕에게 진상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애벌을 끓을 때에는 이 원액을 갖고 아홉 번을 쳐야 돼, 물을. 네. 물을 네. 네. 9대 1로 쳐야 돼. 그 안 하면 타져갖고 못 끓여. 오리도 지름이 많잖아요. 근데 들깨도 지름이 많으니까 이것이 되면은 여기에 못 끓여.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해석을 해갖고. 아, 저기 물을 타서 이렇게 넣어야 되구나. 안 그러면 이제 들러붙고 타니까. 된장, 된장 딱 우리가 떠먹기 좋게 두 스푼으로 치면은 이 간이 딱 맞아요. 두 스푼. 두 스푼, 된장 두 스푼. 마늘은 한 스푼만 하고. 네. 이걸 해갖고 한 40분을 끓여요. 한 10분이나 12분 그 정도는 센 불로 끓이고 그 다음부터는 중탕으로 끓이고 또 좀 있다가 아주 적은 불로 끓이고 불 조절을 세 번. 광주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음식의 이 오리탕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전국에 오리 음식 거리라고 지정된 곳이 지금 사장님이 장사하시는 광주의 유동. 그쪽. 왜 광주에서 오리탕이 유명하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오리를 한국 전쟁 이후에 그 가금류 축산을 장려하면서 이제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생산량의 80% 정도가 호남 지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호남 지방 중에서도 전남의 남부 농장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리가 굉장히 특산물이고 다른 지방과 아까 차별화된 조리법으로 만드세요, 여기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김치 담은 거 고추처럼 해갖고 굵은 거, 굵은 거 이렇게 곱게 안 빠갖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오리탕에 고춧가루가 넓적넓적 떠대는 것이 그건 아니더만. 아니죠. 그래서 집에 와서 고추를 갖다가 제일 최고 좋은 걸 사갖고 고추장가루처럼 빠봤어요. 아, 예. 예. 그래갖고 해니까 이 하얀 그 우유 같은 물에다가 이것이 들어간 게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더라고요. 이게 최고 좋은 고춧가루를 써야 되거든요. 네, 색깔이 네, 최고 좋은 고춧가루. 네, 빛깔이 참 예쁘네요. 색깔 같이로 봐야 돼. 네. 이게 된장 두 스푼 큰 게, 네. 마늘 크게 한 스푼, 고춧가루 아까 고춧가루 아까 곱게 한 스푼, 곱게 한 스푼. 근데 사장님 저도. 계속 이렇게 뒤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가 여기가 있어갖고 붙어갖고 맨 타잖아요. 오리가 타니까 타면 안 되니까 계속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맨날 이렇게 돌려줘야 돼. 와. 저거를 200그릇을. 보통 탕은 이렇게 그냥 탁 끓여놓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큰 솥에다 끓여갖고 이렇게 하나 먹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집에 오리탕 끓인 거 그릇이 200개가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니 저렇게 계속 손 가고 지극정 성으로 하시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짜. 이게 끓이면 바로 드실 수가 없어요. 한 40분, 1시간 그렇게 식혀야 돼요. 왜? 또 식혀서 먹는다고, 음식을? 뜨거울 때 먹는 게 아니고요? 오리가 찔거요. 그러니까 끓이고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끓이고.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네요. 자, 이렇게 40분 끓인 다음에 30분을 식힌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와. 그게 30분이 아니라 40분을 식혀야 된다는 게. 40분. 그러니까 40분을 끓이고 40분을 식힌 상태. 그 상태가 이 상태예요. 아니 근데 약간 이렇게 국물이 없이 뭔가 쫙 쫄아든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 그냥 위에 통닭 같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기름이 나와 있잖아요. 빨간 기름이 나오네요. 예. 예, 이거 여기 들깨물 원액 있잖아요. 네네. 아까 걸려놓은 거 이것을 여기다 부숴야 돼요. 뭐예요? 이번에 그대로 희석한 거 말고 물이랑 섞지 않고. 아까 물 쳤잖아요. 이제 원액을 부숴서. 그럼 사장님. 들깨 육수 말고 다른 건 넣는 게 없어요? 없어요. 들깨 아니면 오리탕은 안 만들어. 그럼 이제 만들어. 아까 그게 다인 거네요? 네. 여기 탕네요? 탕은? 네. 탕은. 이 국물까지 뺀 것이 다예요. 와. 와, 진짜 이거 광주 가서 오리탕 한 그릇 가려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뭐 한 30, 40분 만에 나오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리 구이를 먹고 있으면. 그 사이에 오리 구이를 먹고 있으면. 오리로 노쇠에도 맛있고, 주물럭에도 맛있고, 탕은 왜냐하면 국물 먹기 위해서.
이게 고춧가루를 좀 많이 쳐서 이렇게 빨갛게 한 것은 속을 끓일 때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 쳐서 하면 고춧가루가 이거 오리에 써들어가고 그렇게 느끼한 맛이 없어져요. 사실 오리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 전환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몸에 좋은 육류 기름이라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진짜 저걸 다 떠내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어머니 고추 기름은 모두 드러내는 거예요? 네, 다 드러내야 돼. 지금 없는데도 네. 계속 끊는다고. 왜냐하면 처음 딱 받을 때 우리가 지금 봐서 고추 기름이 보이는 거지 처음에 우리 눈에 오는 건 그냥 들깨 국물 가루 색깔이에요. 국물도 국물이지만 또 하나의 치트키가 있으세요. 그 미나리를 데쳐서 이렇게 찍어 먹는. 아, 초장을 이제 만들어 드릴게. 오. 그 어머니 뭐예요? 이게 매실 에큐스 거거든요. 아, 매실. 네. 네. 이게 지금 색깔이 우리가 알던 색깔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노란 빛깔이네요. 홍매실. 이게 홍매실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매실로 담근 것보다는 좀 연하게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홍매실에 연하면서 이게 풍미가 향도 더 좋아요. 아, 예. 홍매실을 왜 담았냐 그러면 예. 그 홍매실을 2kg를 쳤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로 담아 봤더니 아하. 그 매실청을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 홍매실 비싼데. 맛이 어떤가? 난 초장도 되게 단순하게 만드실 줄 알았는데 복잡하게 만드셨구나. 예. 이게 맛이 어떤가? 아니 이게 아무래도 청매실보다 비싸니까.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좀 진해요. 네. 걸쭉하단 말씀이시죠? 사실 매실은 홍매실과 청매실은 품종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매실이 익어가는 중에 노랗게 익는 게 황매실, 이제 붉은색을 띠면서 익는 게 홍매실인데 과즙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향이 엄청나게 탁월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원래 엄청 달 텐데.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이까지도 향이 나요. 아니, 너무 안 달아요. 향이 좋지, 향이 좋다. 필 때리는 것 같아요, 이 맛은. 필 때리는 맛. 우리가 아는 매실청하고 다르네. 매실청으로 담은 초장은 우리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맛이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이 양에 팔아먹으려면 좀 좋은 걸로 해서 팔아먹고 나도 돈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했더니 초장 맛은 다른 집보다 좀 달라요. 일단 매실청에 마늘 넣고 마늘 한 스푼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담았었는데 너무 바빠서 살 수가 없더만 그래갖고 수창 가서 해치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떤 것이 물류실하겠는데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 식초네. 아이고 그 물류실인데 또 네. 하나도 안 따랐대. 사람 상관이. 감각이 없고. 단맛은 물엿으로만 내시는 거예요? 네. 물엿으로만. 설탕이 여기 매실 에크스도 달고 고추장도 좀 달콤하고. 지금 그럼 초장 소스에 들어간 주재료가 매실청, 고추장, 식초, 물엿, 다진 마늘, 그리고 생수. 그래서 지금 초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미나리 이어서 드실래요? 예, 예, 예. 여기다 미나리를 넣어서 건져드릴게. 어? 저기다? 미나리가 들어간다. 수북하게 여기 미나리가 들어간다고? 원래는 담아진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저 탕이 오고 미나리가 소쿠리로 오거든요. 그럼 이제 소쿠리를 위에 놓고 미나리의 숨이 살짝 죽었을 때 계속 미나리 건져먹네? 근데 그
미나리 맛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한 세 소쿠리 먹습니다. 이거를 세 소쿠리 먹어요. 아. 어머니 그러면 미나리는 하루에 얼마나 써요? 미나리 한 70근 들어갔고요. 70근? 아 진짜요? 아니 그럼 어머니 미나리가 사실 나오질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리탕은 미나리 아니면 다 못 먹는데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전국 유일의 오리탕 골목 그중 최고의 대박집 국물 맛을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고수님의 비법은 마음처럼 곱게 들깨 육수를 갈아서 최대한 미세하게 만들어내요. 1:9로 물 9, 들깨 국물 1, 그리고 고춧가루와 마늘, 그리고 된장을 넣고 40분간 끓여서 초벌 끓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40분간 식혀서 밑에 가라앉은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그때까지가 초벌. 네, 초벌. 그때까지가 초벌. 그다음에 그 갈아낸 들깨 국물을 부어서 보글보글 끓어서 내놓습니다.